네, 안녕하세요. 지오팁입니다. 오늘은 위성사진을 둘러보다가 이 신기한 패턴들을 발견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런 패턴 무늬들은 미국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을 촬영할 때 카메라를 보정하기 위한 용도라고 해요. 오늘 저와 함께 미국과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위성 보정 타겟들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미국 전역에는 항공사진 및 항공 촬영용 기체 개발에 사용되는 보정 패턴들이 있는데요. 모양은 대부분 지면에 평평하게 건설된 아스팔트 위에 흰색 페인트로 관역을 칠해둔 방식이에요. 이 관역에 그려진 패턴은 가로 세로 15개의 막대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성을 5:1 종횡비 트라이바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스트 패턴은 현미경이나 망원경, 카메라 및 스캐너의 분해능을 결정하는데 널리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분해능이란 게 뭐냐면요, 망원경이나 카메라의 상이 얼마나 명확하고 뚜렷이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인데요. 근접해 있는 두 개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최소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할 때 쓰는 차트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보통 다양한 크기의 트라이바 패턴이 모여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분해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막대의 그룹이 위성 카메라의 분해능 한계를 알려준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용 카메라는 다양한 속도와 고도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테스트하고 또 보정을 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이런 타겟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캘리브레이션 타겟이 한 곳에 가장 많이 밀집된 곳이 바로 이 에드워드 공군 기지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기지의 이 남서쪽으로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이 타겟들을 설치해 놨어요. 이렇게 봐선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옆에 항공기도 하나 갖다 놓은 거는 여기가 이제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좀 특징이 될 만한 그런 물체들이 좀 필요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닌가 싶고요. 일직선으로 이 타겟들을 쭉 배열을 해 놓은 것은 이렇게 위성이 쭉 지나가면서 한 번에 좀 촬영을 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게 고려해서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는 사용을 잘 안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뭐 이렇게 막 부서져서 날아가고 그런 모습이죠. 약간 폐허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캘리브레이션 타겟은 모든 그 막대가 선명하게 다 구분이 되네요. 지금 이 사진도 결국엔 위성에서 촬영을 한 거잖아요. 이게 다 구분이 될 만큼 성능이 좋은 위성으로 촬영했다는 거겠죠? 아니면 저 타겟이 굉장히 널널한 타겟이었다. 여기는 좀 잘 안 보이네요. 보시면은 큰 선들은 구분이 되고 점점 작아지는 요 패턴들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구글어스에 제공한 사진보다 고성능의 위성 영상은 이게 구분이 되는 것도 있겠죠? 과거에는 이런 캘리브레이션 타겟들도 기밀사항이어서 적국의 위성에도 좀 잘 관찰이 안 되는 그런 외진 곳, 또 지상에서도 이 민간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군사지역, 주로 공군기지 아니죠? 그런 데 설치가 되어 있었대요. 이거 자체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도 좀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 볼 곳은 미국 내 여러 공군기지에 이 타겟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 뭐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만 대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이제 캘리포니아주 페어필드에 있는 트래비스 공군기지입니다. 여기는 꽤 다양한 크기의 패턴들이 그려져 있죠. 제일 작은 패턴은 구분이 세 개가 구분이 안 되고 밑으로 올수록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활주로 옆에 택시웨이라고 하는 이 유도로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놨네요. 아, 보니까 여기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활주로네요. 이 활주로 X 표시가 있는 곳이 이제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용하지 않는 활주로 위에 그려진 캘리브레이션 타겟이 선명하게 보이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활주로에 꼭 이런 모형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인천공항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아마 이제 활주로의 소방훈련이나 그런 훈련용 기체일 거예요.
실제 비행기를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훈련용 기체들이 꼭 하나씩 있다. 애리조나주의 포르 후아추카의 시에라 비스타 공항 인근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사용을 안 한 지가 꽤 됐는지 상당히 낡은 모습이죠. 보시면은 크기가 점점 작은 패턴 쪽으로 갈수록 바닥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치를 해서 이런 꺽쇠 모양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캘리브레이션 패턴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공군기지 근처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번에 보실 곳은 좀 다른 종류의 타겟인데요. 여기는 이제 미시시피주에 있는 나사의 스탠스 우주센터 안에 있는 곳이에요. 보시면은 부채꼴 모양의 콘크리트 표적에 방사용으로 45개의 칸을 나눠놨어요. 결국에는 이 5대1 종횡비 트라이바 배열과 같이 얼마나 이 칸을 잘 구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분해 능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죠. 여기 위에는 뭐 136개의 고정식 맨홀 뚜껑이 설치가 되어서 그 위에 이제 반사 페인트를 칠해서 공중 센서에서 오는 신호를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도 합니다. 사실 이런 타깃 패턴은 1950년대에서 60년대 많이 설치가 되었고 지금은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그리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바 타겟으로 보정을 하는 게 좀 과거 기술이라고 해요. 이게 1951년도에 그 필름 카메라용으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이런 라인의 배열과 간격은 요즘같이 CCD를 활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그 컴퓨터 분석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종류의 타겟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어스에 코로나 위성 캘리브레이션 타겟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 제법 많은 지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요런 X자 모양의 표시가 땅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흙에 덮였는지 잘 안 보이네요. 여기도 X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무슨 보물지도 표시인가? 뭔가 땅 파면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표시죠.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 CIA가 1950년대에 미국 공군의 지원을 받아서 소련이나 중국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촬영하는 코로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코로나 첩보 위성을 운영하면서 그 위성 사진의 보정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 바로 이 X자 모양의 타겟들입니다. 당시에는 위성을 이용해서 이런 사진을 찍는 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위성이 지구를 도는 동안에 정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보정 지점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에는 이 수백 평방미터에 걸쳐서 이 X자 모양의 보정 타겟들이 100개가 넘게 설치가 되었다고 해요. 애리조나주는 건조한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구름의 타겟들이 가려질 일이 없으니까 이곳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치 어떤 그리드를 그려놓은 것처럼 간격을 유지하면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사라지거나 없어진 그런 비어있는 칸들이 많긴 한데요. 1995년에 드디어 코로나 프로그램의 기밀이 해제가 되면서 그 세부 정보와 이미지들이 대중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공개하는 그 자료 화면이 지금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 X자 모양의 시설이 코로나 위성의 보정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이게 오랫동안 되게 미스터리한 존재였다고 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위성에서 촬영한 필름을 낙하산에 매달아서 지구로 내려보내면 비행기가 출격을 해서 그 수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참 그 옛날에 대단하죠. 괜히 천조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 코로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10년 동안 약 80만 장 이상의 위성 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보정 타겟이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중국의 고비 사막에도 그런 보정 타겟이 있다고요.
바로 여기인데요.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기존에 보던 것, 아까 봤던 그런 트라이바 비열의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보면은 패턴에 딱히 규칙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신기하죠. 뭘로 이렇게 땅에다 그림을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뭐 금속 판을 설치한 것 같기도 하고요. 무슨 코드 같은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 QR코드 같은? 또 QR코드 모습은 아니고, 아무튼 굉장히 특이한 모습입니다. 중국 신화통신에서 이곳을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실게요. Hello everyone. Here we are at the vast Gobi Desert in Zhongli City, northwest China. Maybe it sounds, but actually it is really close to satellite. Satellite calibrate. It could help monitor and correct the trail of satellites. 세로라이 캘리브레이션 필드라고 나오죠.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그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 그 주변에 있는 시설들 같습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이런 시설들이 요 주변에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중국의 고비 사막에는 주치한 위성 발사장이라고 중국의 우주센터 위성 발사장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히 보실 분들은 중국이 이런 우주 위성 관련된 시설들을 이 고비 사막 한가운데 다 죄다 몰아놓은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캘리브레이션 필드랑 멀지 않은 곳에 또 이런 비슷한 패턴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까 봤던 패턴보다는 좀 단순한 직선 형태로 구성이 된 모양이고요. 크기는 또 훨씬 커 보입니다. 아무튼 한동안 이런 패턴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게 위성 사진을 위한 보정 패턴이다, 보정 타겟이다 라는 게 그 정설로 굳어진 것 같고 중국도 뭐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여기랑 아까 주치한 위성 발사장이랑은 한 160km 정도? 그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게 아까 처음에 봤던 그 패턴이고요. 이 사이에도 뭔가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도무지 뭔지 모르겠네요. 활주로 같은 시설도 보이고, 이거는 활주로 같죠? 비행기도 한 대 보이고, 끝에도 뭔가 비행기 네 대를 잘 가지런히 세워놓은 모습인데, 정확한 용도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거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인 것 같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뭔가 시설들이 있긴 한데, 이 위성에서 잘 관측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차폐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 설치를 해둔 그런 모습 같고요. 여기도 활주로 같은 게 있고 또 뭔가 용도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시설들이 많이 보이는 중국의 내몽골 사막입니다. 이 패턴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오면은 여기는 뭔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있네요. 미사일이나 어떤 폭발물을 시험하는 시설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방사형으로 뭔가 설치되어 있는 게 어떤 폭발의 위력을 거리별로 얼마나 되나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 같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도 뭔가 갖다 놓고 부서지는 걸 좀 관찰하고 그런 목적의 시설이 아닐까 싶고요.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파괴되는지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사막지역에 설치한 신기한 모양의 패턴, 위성사진 촬영에 필요한 보정 타겟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